생각하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. 여기 옆에 있는 게 같은데. 나 누군지 알지? 누군데? 누군데? 예진? 아빠, 옷 안 추워? 어디 가요? 아빠? 어디 가? 왜? 아빠는 딸을 보자마자 무작정 밖으로 나가려는데요. 예진이는 이 상황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. 예진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아빠.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르는데요. 야! 귀엽다고 꺼져버려! 우려했던 아빠의 돌발 행동. 아빠 일어나. 왜 일어나라고. 씩씩하려고 애썼던 예진이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. 언제쯤이면 아빠를 웃으면서 볼 수 있을까요?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빠를 다독입니다.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돼. 아빠의 선택으로 주어진 삶이 아니기에 원망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앞서곤 하는 예진이. 그래서 오늘도 아빠를 더 위로합니다. 아빠, 내가 또 다음에 또 올게. 응? 아빠, 그때까지 어? 여기서 잘 밥 먹고 어? 그러면 우리 집 가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.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아빠와 함께 집에 갈 수 있는 날을 그려봅니다. 어?